병원 다녀오시는 거예요? 검사가 쓸데없이 복잡해. 박 박사한테 내 증상 다 얘기하고 확진까지 받아왔다. 야, 우리 엄마 이거 다 쓰느라 애쓰셨네. 말도 마. 엄마 손목에 파스를 몇 개나 붙였는 줄 아니? 아휴, 곰팡 한결 때문에 졸지에 치매 환자 되고 관절도 다 나갔다. 그래도 이제 발 편히 뻗고 주무실 수 있잖우. 박 박사한테도 장부 하나 가져가 보여드렸지? 그럼. 어머니가 치매라 자꾸 이런 이상한 장부를 쓰신다. 그건 증거물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이다. 이러면 누가 뭐라겠어. 그것들 이참에 싹 다 밟아버려. 다시는 못 일어나게. 아, 장검,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. 뭐? 고소장? 탈세? 뒷사람이 우울증이 심해. 피해망상 수준이야. 아이, 그래도 어떻게 고소장까지 내게 놔둬. 정식 저자 밟아낸 거라서 수습하기 힘들어. 알잖아. 어머니가 또 치매잖아. 마누라 단속할 겨를이 없었다 내가. 아, 치매? 치매는 언제부터? 얼마 전부터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치매 확진 받았어. 야,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. 그 장부, 그거 어머니가 한 맺혀서 쓰신 거야. 집에 그런 장부 수두룩 빽빽해. 숙녀문도 우리 재산이라고 쓰셨더라. 아, 거참. 친구니까 믿고 얘기하는 건데 그 변호사 김상욱이 와이프랑 내 연관계. 아, 뭐야? 집안 망신이라 증거 다 확보해놓고도 어디가 얘기도 못한다. 승인아, 네가 좀 도와주라. 난 네가 유일한 친구야. 알았어. 애는 써볼게. 그래. 아, 참, 아들 입시 준비 중이지. 든든한 보야. 차에 실어뒀다? 확인하고. 아이고, 이 자식. 신경 쓰지 말고 한잔해. 자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